자,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개소의 시아시아 이상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녀왔던 시아 투어의 뭐 약간 후기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같이 해준 이재용 스튜디오의 이재용 작가님 네.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안녕하세요. 저희 둘이서 이제 그 고성이죠? 네. 고성이랑 속초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좀 이번에 해보려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용한 장비나 우리 촬영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재용 작가의 이재용 스튜디오고,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영상 촬영을 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을 제가 잠깐씩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녹화 들어갑니다. 네, 이런 영상이고요. 아, 멋있네요. 야, 본거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타고 뭐 여행지를 좀 촬영하려고 답사를 좀 다니는 컨셉을 이번에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하고 이지용 작가는 사진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컨셉을 좀 잡아봤고요. 저는 영상의 주 카메라는 지금 소니의 알파7 S3랑 마크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엔 간편하게 좀 S3만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아까 보신 것처럼 차에다가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하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고프로 10을 가져갔어요. 그래, 한 3대 정도를 가져가서 여러 군데 부착해 사용했고, 그다음에 드론은 뭐 DJI 매빅 3 지금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미니 3 프로 이 제품 두 가지를 좀 가져갔고요. 여기가 약간 그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좀뭐 여전히 고된 상황이 있었는데, 허가 다 맡아갖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와 지금 트라이포드 같은 좀 무빙 장비, 요거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한번 가져가 봐서 숙소 촬영을 했는데요. 이런 컨셉을 갖고 좀 촬영을 했고요. 이영 작가님은 뭐 어떤 컨셉으로? 저는 일단은 여행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우리 이제 이번에 BMW 네, 차량과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촬영,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 관련해서 좀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니콘 장비를 가져갔고, 저 같은 경우는 Z9 이번에 나온 신형 카메라죠. 이제 그것과 그 다음에 서브로 Z7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맞춰서 삼각대라든지 뭐 약간 조명을 좀 챙겨갔는데, 조명이 조금 많이 안 가져가서 아쉬웠던 좀 그런 게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행을 다녀올 때 제가 조금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여행에서 좀 아쉬웠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다 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좀 쉬다 왔습니다. 네, 많이 쉰것 같긴 했었는데. 예, 네, 이번에 간 곳이 그 협찬을 제가 뭐 지원을 받았는데, 아야트라는 이름의 고성 쪽에 숙소예요. 그래서 어떤 컨셉이냐면, 노키즈존 해서 커플이죠, 주로? 예, 네, 커플이나 친구 지인끼리 좀갈수 있는 이런 조용한 그런 숙소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도 좀 저희가 담아보고 영상도 담아봤는데, 뭐, 어떻는지 이재용 작가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좀 풍광이랑 좋은 곳에 그리고 위치한 그 건물이 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뭐 야간 촬영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쓰는 트라이포드 대비 조금 최대한 높은 거, 제가 구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높은 거를 가져갔는데, 사실 건물 높이에 비하면은 한없이 작죠. 그렇죠. 근데 건물 높이 중간까지 세울 수도 네.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가 이제,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조금 무슨 스탠드 중에 장 스탠드라고 이렇게 한 3m 이상 올라가는 그런 스탠드도 구비를 해서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구동하기가 네, 그리고 영상은 저는 이제 좀 무빙 클립을 좀 담으려고, 이 영상 찍으려면은 사실 현장에서 조명도 굉장히 신경 쓰고 아니면 시간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행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지로 로컬로 가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고, 제가 이제 잠깐 찍을 시간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촬영지로 저희가 이제 답사 컨셉으로 좀 다니곤 했는데, 요거를 보통 이재용 작가 많이 찍는 게 모델 많이 찍잖아요. 네네. 네, 모델 촬영지로의 배경?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 객실 자체 컨셉이 화이트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처럼 하얀색은 이제 다른 색깔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플랫하게 그냥 일반 촬영, 그 뭐 인물 사진이더라도 조금 많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거 배제하고 상업적으로 좀 접근을 하더라도 그냥 룩북이라든지 그냥 일반 쇼핑몰 촬영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주변 또 경관도 좋기 때문에 야외 촬영과 더불어서 그런 이제 상업 촬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냥 메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채광이 굉장히 통창이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이제 빛의 좀 그 변화라든지 그 날씨 변화를 좀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좀 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몇 호죠? 이게 몇 호였죠? 2층이었나? 3층이었나? 4층이었죠. 하여튼 그 각 그 객실마다 컨셉이 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욕조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관련해서 그런 촬영을 좀 생각하시는 그냥 분들은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저희 지인 모델분들과 이제 조금 그런 콜라보도 좀 진행해 보려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급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거라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뷰 자체가 워낙에 좋아서 사실 뭐 누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많은 이제 그런 게 있지, 뭐 여행지가 있지만 정말 저도 손에 꼽는 그런 여행지였지 않나 싶고, 그런 숙소와 그런 곳이었나 싶습니다. 예. 저도 뭐 다른 것보다 이 창이 통창인데를 여러 군데 가보긴 했는데, 보통 이제 위험 때문에 난간 이게 뭐 철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하니까 사진 찍는 입장에서는 되게 가리잖아요.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으면. 근데 여기는 통창 자체 발코니나 테라스 여기 그 난간 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투명한 유리로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창문이 다 열려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열려갖고 이게 사진을 방 안에서 뭐 귀찮음증에 뭐 이렇게 찍거나 많이 그러는데, 그 일출 시간에 마침 밖에 나가 추우니까 예, 귀찮고 그러니까 창문 열고 많이 찍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광이 특히 그게 채광이 아침에 굉장히 좋아서 저도 뭐 그 사진을 찍는데 참 좋았고, 감성적인 측면도 좀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욕조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좋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부분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보여드릴게요. 이재용 작가 그때 찍었던 건데 가서 네, 사진 열심히 찍고 도착하자마자 잠만 잤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 드론 촬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동해는 잘 안 가지고 가는 편인데 이번에 좀 담을 만한 거 있을까 해서 드론 테스트 겸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빅으로 촬영한 건데 처음에 하려니까 이제 뭐 락을 좀 풀어야 되고 이래갖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날 자리를 좀 잡고 나니까 문제가 비가 왔죠. 네, 네, 갑자기 비가 와서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대포항 주변 이렇게 촬영하면서 뭐 우선은 한번 둘러볼까 해서 좀 움직여봤는데 이때부터 아마 비가 온 것 같아요. 여기부터 와서. 네. 뭐 그랬던 게 있고요. 뭐 이때는 매빅 3 갖고 좀 촬영을 했고, 요거 다음 날인가가 아마 미니 프로 갔다가 간편하게 찍었는데, 이 기체 급이 좀 달라서, 저 매빅 3는 사실 서브로 사용해야 되겠다. 뭐, 매빅 3 프로는 이랬는데, 프로라는 이름이 좀 붙은 게, 그래도 꽤 서브로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능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매빅 3가 이때 좀 기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를 다 바꿔 왔는데,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때 이렇게 땡볕 아래서 그늘이 없더라고요. 그늘. 예, 그늘이 없어서 아주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 좀 날려본 것들이 있었고 매빅3는 여기는 전망대 있는 데죠? 엑스포 전망대 네. 있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 삼아서 좀 날려봤거든요. 분양이 엄청 좋았어요. 네, 여기도 좀 날씨가 조금 애매했어요. 이번에 갈 때. 네, 그렇죠. 그렇죠. 날씨가 좀 애매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테스트 촬영해보고 네, 여기도 이제 해변, 아이진 해변이죠? 네, 숙소 근처에서도 잠깐 달려서 이게 테스트 촬영식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드론이 있으면 여행 컨텐츠를 만들 때 인트로 쓰기나 아니면 인서트 영상 쓰기 굉장히 좋아서 예, 좀 가져다니는 게 있고 뭐 영상만이 아니라 사진으로도 충분히 좀 가치가 있잖아요. 자체가 다르죠. 예, 그런 거 있고 특히나 것보다 그런 거 있죠. 특히나 아까 외국에 대한 이야기 좀 했는데 이것도 더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외국 없이 네. 촬영할 수 있는 거 이런 전체 것들도 전체 전경을 담을 때는 드론이 그 대안이 없죠. 드론이 경우가 되는 것처럼 헬기 촬영을 네네. 안 해도 되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뭔 이야기 할 거냐면 숙소나 뭐 그런 이야기는 했고 자동차 사진을 이번에 좀 찍어보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자동차 사진을 사실 뭐 각 잡고 찍으면 뭐 이 장비 저 장비 조명 다 쓰고 여러 가지 다 써야 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행으로 로컬식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프리하게 좀 촬영하는 컨셉을 이번에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도 차량의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제 여러 가지 좀 차량을 여행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느 차량이 좀 괜찮은지에 대한 자동차 이야기도 같이 좀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서 다니면서 아니면 혹시나 한 사람 더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기 좋은 이런 솔루션들을 조금 더 마련해 보려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사진 영상에서 했는데요. 보여주실 만한 거가 자 여러 일단은 그 숙소 앞에서 좀 촬영을 했는데 사실 사진적으로 보면은 구도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렇지만 이제 뒤에 차량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뭐 다른 차량한테 좀 이동 주차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제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차량이랑 그런 걸 좀 촬영을 했고 이게 사실 그 여행을 가는 목적 자체가 뭐 촬영은 그 사진을 막 완벽하게 찍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럴 거면 차라리 광고를 찍겠죠.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조명을 막 큰 거를 가져가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여행이다 보니까 좀 컴팩트한 걸로 가져갔더니 사실 진짜로 조금 촬영하고 약간 이때는 좀 힘줘서 촬영을 할까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 이렇게 순광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렇죠. 이게 로컬 촬영 같이 현장에 가서 촬영하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작업도 뭐 몇 장 많이 못했고 어디였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네. 갔을 때 날씨가 참 안 따라줬어요. 네. 네. 중간에 뭐 시차 이렇게 보면은 네. 막 먼지 같은 게 엄청 묻어 있고 그 이런 뭐라고 하죠? 이게 그 빗물 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물 자국? 근데 그것도 뭐 여행의 매력이니까. 네. 아, 그래서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난 차부터 빨리빨리 닦느냐고 내 차 아니지만 닦으시긴 했는데 저는 그냥 차 놀기만 하고. 그래서 닦긴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 비 오다 보니까 어쩔 수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참 뭐 자동차 리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힘들 거예요. 저도 뭐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 항상 닦아야 돼갖고 매번 닦고 힘들어요. 이게 좀 대단하신 분들. 저도 이번에 뭐 차를 지원 받아갖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거 그래서 리뷰를 좀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원에 있는 제가 옛날에 차 구입했던 오토월드점이 오토월드. 네. 그래서 여기 지점에 가서 차량 좀 받아갖고 도이치모터스 BMW점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대여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번에도 다행히 딱 맞춰서 괜찮은 차를 딱 맞는 차를 좀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840, 8시리즈는 굉장히 타보고 싶었던 차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차는 괜찮은데 이게
아, 쓰면 좀 불안했어. 왜냐면, 아, 연비 안 나올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갖고, 항상. 연비. 예, 맨날 타야 되니까 연비 걱정을 했는데. 디젤? 근데 이번에 네. 디젤인데, 835D가 디젤인데, 연비 되게 잘 나왔어. 예, 제 차보다도 훨씬 잘 나오는 느낌이라. 사실 디젤인지 몰랐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 중간에 안 해서 가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하다가 이게 디젤이에요? 할 정도였으니까 물론 이제 D라고 써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네. 되게 편의 사양도 괜찮고 이게 쿠펜데 좋았고요. 저도 이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사실 어디 제가 아는 장소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찍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행에서 좀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실내를 어떻게 무빙을 줘서 찍을까 영상에서 실외도 어떻게 찍을까 요 고민을 좀 해보면서 이번에 장비를 컴팩트하게 좀 가져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게 무빙 위주로 좀 컨셉을 잡아서 저는 촬영을 좀 해봤고요. 좀 아쉬운 건 저도 이 배경이 정돈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쵸. 예, 정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네. 아니면 아예 진짜 뭐 이렇게 좋은 풍경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요새 또 성수기고 사람도 많아서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오지를 찾아서 가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한정된 여행지 안에서 뭐 알 수 있는 정보 안에서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게 그런데 뭐 앞으로는 좀 더 찾아봐서 뭐 경험이 있으니까 더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드론 촬영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아투어 영상을 메인 영상들을 좀 촬영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담았어요. 이용 작가가 뭐 사진 찍는 거나 뭐 메이킹 식으로 좀 담은 거나 재밌게 뭐 이런 것들이 담았는데 이런 장면들이 많이 담은 게 메인 카메라로도 담기는 했지만 주로 고프로라는 카메라 많이 썼어요. 특히나 요 고프로가 이제 시아투어에 많이 이번에 거의 90% 정도는 쓰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동차 안에서 앞에다가 장착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앞에를 보는 장면 예 이런 장면도 앞에 하이패스 밑에 룸미러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갖고 예, 촬영을 한 장면들이 있고 이것만 바꾸면은 마운트만 바꾸면은 예, 찍히니까 다양하게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 좀 사용해서 해보려고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뒤쪽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소개를 드렸고 이렇게 차 외부에다 부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통 이제 서프션 컵을 사용해도 되게 좋아요. 서프션 컵이 되게 잘 붙더라고 이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사실. 그리고 이게 왜냐면 서프션 컵이 좋긴 하지만 이게 너무 뜨겁거나 춥거나 하면은 이게 중간에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표면이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찍으면은 경험상 먼지가 많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빨리 주행을 하거나 이런 거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붙일 때 살짝만 실수를 해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테이핑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안 되더라도 하나는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번에 3M 테이프 덕테이프 한번 사용해봤는데 약간 신축성이 있어서 되게 잘 붙더라고요. 한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런 테이핑을 좀 해주시면서 촬영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제 지인분이 고프로 떨어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런 식으로 2차적인 부착을 좀 해주시는 게 외부로 이렇게 촬영할 때는 좋을 거는 같고요. 이번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고프로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촬영 뭐 부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넘버링을 해갖고 크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테이핑으로 해서 색깔별로 넘버링을 해서 멀리서 봐도 이제 어떤 카메라인지 알 수 있게 해서 뭐 리모트를 한다는 거 할 때도 좀 좋게 하고요. 뭐 지금 다른 장비들 뭐 가져온 게 되게 많은데 이번에 썼던 석션 컵 이건데 되게 작은데 굉장히 잘 붙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저기 어디야 진도 갔을 때는 이거 손목에다 끼는 거 네, 이런 것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찍을 수 있어서 손목에 끼는 거 오토바이 달기도 되게 잘 오토바이 마운트도 있어. 그리고 뭐 굉장히 조스 마운트 막 이런 것들도 있어서 맞아요. 이런 거랑 와 이거 엄청 좋아. 이거가 운동용으로 집에서 할 때도 썼는데 이게 파이프나 이런 데 물리기 굉장히 좋아서 이거 요 마운트 조스 마운트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서 한 짐이 고프로만 한 짐. 그리고 이게 방수가 되고 자체 이제 7부터인가 아마 자체 방수가 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하우징을 방수 하우징 이런 거 썼어야 됐어요. 다이빙하고 그러면 이제 뭐 깊이 다이빙하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한 10m까지 방수되니까
실제 들어갔을 때는 한 15m? 그냥 약간 프리하게 들어갈 때 어디 눌러서 한 15m, 20m 안쪽에 들어갈 때는 별 이상은 없더라고. 기가 막히. 아니면은 좀 험한 데쓸 때는 하우징을 쓰는 게 확실히 그렇겠죠. 튀고 돌 튀고 막 이러는데. 본체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해요. 렌즈 뭐 우리 렌즈 손상되고 이러면 또 아 이거 렌즈 교체도 거구나. 되니까 그냥 바꿔서 교체하면 돼. 아 또 그게 또 그리고 이번에 10을 가져간 이유가 9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10이 이 코팅이 되게 잘 돼 있어 갖고 웬만해서는 지문이 묻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적거든. 물이 묻거나 불소 코팅 이런 게 돼 있나 보다 뭔가. 그래 갖고 이게 자주 안 닦아줘도 되니까 외부에 있을 때 그런 거 좋고요. 이번에 이게 되게 잘 세운 게 이게 미디어 모듈인데 이 마이크가 괜찮긴 한데 이제 물에서는 좀 약한 편, 물에도 들어갔다 왔다 해야 되게 좀 약한 편이라서 이 지향성 마이크가 달린 이 미디어 모듈을 쓰는데 이거 괜찮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HDMI도 있고 충전도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찍히는 신기하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카메라 있어도 서브로 갖고 다니면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 세네 대를 차량에 부착해서 동시 촬영, 멀티 카메라 촬영해서 쓰기에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괜찮죠? 이거는 진짜 욕심나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이제 고프로가 화질 좋게 촬영하는 세팅 팁도 좀 알려드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활용해보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찍으면 기본 세팅이 좀 안 좋아서 저 처음에 보고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했는데 ISO도 1600까지 올라가면 충분하고 그 정도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화질을 포기해도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울려도 상관없는데 꼭 한도를 좀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날씨가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DJI의 매빅이 아니게 이름이 이제 미니3인데, 미니3 프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리뷰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찍어놓고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요런 드론이고요.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마치 장난감처럼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서브로 쓰기 굉장히 좋고, 배터리 포함해서 249g이라서 사실 뭐, 특별히 뭐 허가를 더 받거나 이러는 허가 좀 받아야 되는데 촬영이 있으면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물론 제재가 다른 드론에 비해서는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사용하기 간편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좋으면서도 화질도 이번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가볍네요. 그래서 이거 들다 매빅3 들다가 이거 들면은 엄청 가벼워요. 근데 기체도 되게 단단하게 잘 빌드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많이 뺀 것 같아. 구멍 뚫고 뭐 그래서 하고. 뭐 카메라 스펙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게 있나요? 뭐 그런 것보다? 건 없고 저번 기준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4K까지는 되고 4K 60p까지 되니까 웬만한 촬영은 다 되고 249g 딱 배터리가 이제 대용량이 있는데 대용량 끼면 이게 249g 넘어가기 때문에 이 등급이 넘어갔고 뭐 그 자격증 그 온라인을 보는 거 그걸 더 봐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좀 날리시려면 그대로 날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요만해 갖고 컴팩트해서 무슨 웬만한 그런 카메라 렌즈보다 가볍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좋고 이거 재밌는 시야가 확보되니까 그러니까 시야의 그 확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드론의 덕도 조금 봤고요. 이번에 뭐 나오자마자 사갖고서 아침에 사갖고서 바로 간 거라서 그런 것들 좀 그날 세팅하고 이렇게 촬영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재용 작가랑 저랑 해서 이번에 간편하게 좀 다녀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한 매달 생각은 이제 매달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이려고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촬영도 해보고 장비도 사용해보고 뭐 자동차 이야기도 하고 여행지 이야기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어떤 이번에 전체적인 소감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처음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디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하다 보니 어디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다녔었는데 정말 안 다녔죠. 그런 거에 대한 또 갈증도 있었던 찰나에 또 계속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곧 찾아서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게 좀 추억이 좀 많았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여행만 간다 이러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두고서 잘 못 가요. 네. 그래서 약간 프리하게 좀 카메라 좀 해보고 싶은 거, 촬영도 해보고 싶고 뭐 이랬던 거 여러 가지 해보려는 뭐 욕심이 있었던 거를 이번에 하게 됐고, 저 혼자 다니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 사진 잘하는 이재용 작가랑 같이 다니면 재밌고 이럴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여행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여러 협찬도, 네, 지원도 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도 이상근이었고요. 여기는 네, 이재용 스튜디오의 이재용 작가입니다. 예. 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